안녕하세요, 아기 코끼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희 집 짠순이가 될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깜짝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여느 20대 초반의 소비 생활, 그리고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옷이나 화장품 등을 살 때도 필요한 것보다는 이쁘다 하면 무조건 사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런 소비 습관이 바뀌게 된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8개월 전이었어요. 저는 지금 첫 직장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3개월 될 때쯤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돈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재무 관리를 받으려고 신청을 해봤는데 재테크를 하나도 모르면서 상담사님께 의지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하면서 이것저것 검색을 했었어요. 그때 키워드 검색 중 월재현이라는 카페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월재현이 뭐야? 어떤 곳이야? 라는 의문점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카페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처음 카페에 들어오면 된다 된다 부자가 된다 월급쟁이 재테크 영국 카페라는 배너가 여러분을 맞이해 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월재현이 월급쟁이 재테크 영국 카페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인기가 많고 자주 도움을 얻었던 게시판 위주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월재현에서 진서원 출판사와 함께 낸 재테크 관련 도서들이 소개된 게시판이에요. 맘마미아 가계부, 월급 재테크 실전법, 혼돈 묵던 재테크 실전법, 90년생 재테크 등등이 있어요. 맘마미아 가계부는 거기서도 5년 연속 인기 도서 1위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좋다고 많이 강조했던 만큼 필독서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도서를 저는 서점에서 이미 다 체험을 해봤고, 아직 20대 초반인 저에게는 90년생 재테크라는 책이 잘 맞아서 구매 후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여러분들도 서점 투어를 통해 본인과 맞는 도서를 탐색해 보세요. 다음은 월재현 필독글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통장 쪼개기 방식 외에 좋은 정보들이 읽기 편하게 써져 있어서 재테크를 모르시는 분들도 읽기 좋은 내용들입니다. 또한 월재현에서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을 통해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베테랑급 회원님들께서 질 좋은 특강을 진행하고 계시니 관심 가져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푼돈목돈 게시판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혜들이 담겨 있고 알차고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모두 읽으려면 하루를 잡고 있어도 부족할 만큼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초반에 이 게시판 중 부수입방을 통해 앱테크도 알게 되어서 지금은 여러 개의 앱들로 푼돈을 모으고 있어요. 다음은 월재현 부자 습관 게시판인데 하루 한번 말하기라는 게시판에서는 매일 한번 글을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푼돈이 목돈이다, 돈이 나를 따른다 등등이요. 그저 말뿐이라도 매일매일 말하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요. 나눔 또한 카페나 블로그에 쓰는 것만으로도 콩이 쌓이는데 그걸 가지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이 게시판에서 활동 중이랍니다. 매일 500원 저금이라는 게시판과 21일 강제 저축 게시판에서는 매일 또는 한 달에 한번 일정 금액을 저금을 하는데 이 글을 올리면서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그런 게시판입니다. 돈을 잘 모으는 비법이 선 저축 후 지출인 만큼 저금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도시락 싸기 게시판에서는 도시락을 싸와서 지출을 줄여 본인의 도시락을 찍어 공개하는 게시판인데 도시락 메뉴 선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 나중에 점심 도시락을 챙길 일이 있으면 꼭 참고해 보려고요. 자, 다음은 월재현 재테크 분야 게시판인데요. 저는 이 게시판 속의 내용이 제일 알차다고 생각을 해요. 재테크 베스트 게시판엔 회원님들의 재테크 꿀팁들이 모여 있어서 이 게시판 정독만 하면 이 카페를 반을 따라온다고 볼수 있어요. 검색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지식들도 얻을 수 있죠. 맘마미아 가계부와 한달 10만 살기 게시판에서는 가계부 공유가 되어 있어요. 지출이나 소비도 다 다양한 만큼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등등 다양한 분들의 가계부가 공유가 되어 있고요. 그걸 보면서 본인이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거나 또는 자극받아서 더 아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남들과 너무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상황이 다른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적금 통장 자랑이나 무지출 선언 등 본인의 재테크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들도 있고 금테크, 환테크 등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게시판들도 있습니다. 다음 게시판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게시판입니다. 처음 가입을 하고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게시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이벤트 정보방이에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각종 SNS의 이벤트들을 회원님들께서 함께 공유해 주시는데 첫 시작 약 두 달간은 달에 20만원 정도를 벌었어요. 상품으로 기프티콘을 받으면 그걸 되팔아 부수입을 만들었었죠. 하나하나 참여하는 게 귀찮긴 해도 응모 확률이 높은 것만 찾아서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당첨되더라고요. 또 은행이나 보험들의 정보들이 올라오는 게시판들도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카페 내 설계사분들이 계셔서 상담 글을 올려도 직접 철저한 보안 속에서 보험 설계와 상담까지 함께 해주셔요. 상담뿐 아니라 개념 정리도 나와 있으니 이 게시판도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주식 게시판에도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저는 아직 정독이나 관심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되는 정보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게시판은 각종 앱테크 퀴즈 정답방이에요. 처음엔 앱테크의 앱자도 몰랐던 저는 이게 뭔 게시판인지 몰랐는데 각 어플들에서 하는 퀴즈들의 정답을 엄청 빠르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앱테크를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빠르신 회원님들의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은 도움 드리려고 글도 썼었는데 기존 회원님들이 정말 빠르셔서 매번 늦곤 했어요. 빠르게 정답 올려주시는 회원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월재연은 저의 재테크 인생의 한 줄기에 빛이 되어주었어요. 덕분에 제가 작고 귀여운 월급으로 1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을 수도 있었고요. 처음이 어렵지 적응하니까 이제는 돈을 아끼는 게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시작을 월재연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